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개미뚠뚠입니다. 자, 오늘은 설 이벤트 보상 5가지 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왕의 호위무사 모자입니다. 이거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최대치네요. 더 가까이 보고 싶은데 일단은 약간 호위무사 느낌답게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헤어스타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앞머리가 튀어나온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외모에서 그냥 헤어스타일 그냥 일반으로 할게요. 아무거나 이상한 헤어스타일로 해도 그냥 빡빡이로 하겠습니다. 빡빡이. 그 다음에 플레이 들어가서 옷장 들어가서 옷을 모자를 벗으면 그냥 대머리죠. 자, 하지만 모자를 쓰면, 자, 여기 앞머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살짝 안 보이나? 앞머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뒷머리도 생기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인데? 버그인가? 잘 모르겠네. 자, 다음으로는 여왕의 호위무사 상의. 자, 이번 스킨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왕의 호위무사 의상인데 진짜 왼쪽 오른쪽에 용 그림 있고 약간 조선시대 느낌 나죠? 이런 아이템은 진짜 겁나 예쁜 것 같아요. 뒤에도 디자인 엄청 예쁘게 잘 나와있고 검정색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와, 이거 가운데 보이는 거 화폐인가? 멋있는데? 어맹어사 그럴듯하는 거 아니야? 어? 아맹어사 술도요 이렇게 할 때? 야, 멋있다. 일단 모자하고 이렇게 한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기 보도록 할게요. 자, 근접무기에서 여왕의 호위무사 폐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마체테예요 여러분들. 마체테 장착 해제 장착. 이거는 좋은 점이 옷들과는 다르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거 드래곤이야 뭐야? 용이 불을 뿜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저 개 예쁘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와, 진짜 개 예쁘다. 반대쪽에서도 용이 불을 뿜고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진짜 개 예쁜데? 와, 칼날도 진짜 개 예쁘고. 이거 좀 간지나겠다. 이런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스킨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멋있다. 자, 다음으로는 스로우백 상자인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도 나오고 아니면 연구제도 나오고 랜덤박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거의 최초 공개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로우백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거 나와라. 제발 두손 모아 얘들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손 모으세요. 제발 좋은거 하나만 뜨게. 지연이 뭐야? 아, 진짜 지연이 역시 유튜브 각인가? 자, 두손 모아서. 아, 오류 발생했습니다. 이거 뭐야? 어허, 이게 바로 유튜브 각인가? 로비 재시작 한번 해보고 다시 열어볼게요. 이게 왜 안 열리지? 뭐야? 어디 갔어 내 거? 이게 원래 상자가 눌러줘야 되는데 상자가 없는데? 아, 이거 또 레전드네. 뭐가 나왔나?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내 거 꿀꺽했는 거 같은데? 어디 갔어? 자, 일단 장비랑 멀티랑 장갑이랑 신발 하이 겉옷 상의 머리 추가된 거 없고요. 무기도 추가된 게 없는데? 내 상자 어디 갔냐? 아, 이거 지금 편집 영상 찍어가지고 이거 바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버그 같은데?
내 스로우백 상자 어디 갔어? 어허, 이거를 이렇게 꺽 한다고? 이 상자가 클릭이 안 되지는데? 뭐 새로 추가된 것도 없고? 어허, 이럴 수가. 다시 로비 재시작 한 번만 해볼게요. 나만 이러면 상관없는데 우리 유저분들이랑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저 추가된 것도 없고 유틸리티에서 상자가 클릭이 안 돼. 내 상자가 못 떴는지도 모르고 상자가 아예 사라졌네? 오류 뜨더니. 아, 이거는 좀... 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댄스 38 이모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한테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다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다시 편집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벤트를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면 스팀에서 하기 방법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는 게임 배너를 통한 접속, 그 다음에 게임 실행, 이벤트 뉴스 배너 클릭, 그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 접속,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펍지 어카운트 로그인을 통한 접속, 이벤트 페이지 다이렉트 접속, 펍지 어카운트 로그인 및 유저 정보 연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왜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알려드렸냐, 바로 여기 접속 1회 로비 입장 이런 포인트 하나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로비 입장 해가지고 자세하게 페이지 접속하는 방법,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접속만 해도 1포인트를 얻고 전투 3회 또 1포인트 얻고 설 연휴 피크 주말 기간에 접속하면 또 1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듀오 스쿼드 플레이하면 또 1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미션 펍지 어카운트 생성 후 연동을 하면 1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를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자, 제가 방금 입은 옷이랑 든 무기랑 쓴 모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누적 점수에 따라서 설 이벤트 보상이 게임 내 커스터마이즈 메뉴로 자동 지급. 나는 왜 안 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동 지급이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자, 1점 상자, 6점 폐검, 7점 상자, 12점 모자, 그 다음에 13점 상자, 23점 의상, 24점, 그 다음에 스로우백 또 상자, 그 다음에 승리댄스 38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자, 우리 스팀에서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영상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일시정시 하시고 그 다음에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기가 해당하는 아이템 얻을 수 있게 출석 체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니면 접속만 해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게임만 하면 스킨을 준다. 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